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관 건강, 심장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심장 건강을 좌우하는 수면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연구 내용이 보면 수면 패턴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본인이 다섯 가지 중에 몇개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와 관련돼서 심장 건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연구 결과는요,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죠. 여기에 리서치 레터로 실린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심장의 그병 중에서 좀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심부전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심부전증이 수면 패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사실 심부전 하면은 심장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박 뛰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잖아요.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박동을 잘해야 되는데 심부전이 생긴 이유는 뭐 구조적이든 어떤 기능적 이유로 박동을 충분하게 해주지 못해갖고 혈액을 충분하게 뿜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심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부전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있다 보면 합병증으로 심부전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그 밖에도 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잖아요. 혈관으로, 그러니까 심장을 지나가는 관상동맥으로 피가 잘못 가가지고 심장에 손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것이 또 심부전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요. 37세에서 73세까지의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 패턴과 또 심부전 발병에 대한 관계를 연구해 봤습니다. 10년 동안 관찰해 봤더니 약 40만 명 중에서 5,221건의 심부전 발생이 생겼고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 생겼는지를 봤습니다. 수면 패턴과 관련해서 봤는데 제가 지금부터 다섯 가지 수면 패턴을 말씀을 드려 볼 텐데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면 시간이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무신다는 얘기죠. 하루에 7시간보다 못 자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7시간 이상 충분히, 물론 8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주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시간 이상 충분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여기에 첫 번째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주로 늦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밤낮이 바뀐 분들도 있잖아요. 또는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패턴,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 두 번째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불면증이 없이 잠을 잘 잔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거나 또 자꾸 깨가지고 힘들거나 이런 거 없이 잠을 잘 자는 경우에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코를 골지 않고 잔다라는 거죠. 네 번째도 코걸이가 없는 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낮 시간에 심하게 졸리운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밤에 잠을 잘못 자면 당연히 낮에 굉장히 많이 졸립겠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도 밤에 잠을 잘 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낮 시간에 심하게 졸린 증상이 없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가장 다섯 개가 다 해당되는 경우가 5점이죠. 그 다음에 4개면 4점, 3개면 3점, 그 다음에 2개면 2점입니다. 자,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개인 경우, 2점인 경우는요. 이 심부전증이 생길 위험 확률이 15%가 감소하고요. 3개인 경우는 28%가 감소했고요. 4개인 경우는 38%가 감소했고요. 5가지가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이 심부전이 생길 확률이 42%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아무튼 이렇게 수면의 패턴이 얼마나 심부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수면 패턴은 바로 뭐였냐면 다섯 번째입니다. 낮 시간에 심하게 졸린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부전이 생길 확률이 34%나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련이 높았던 것은 바로 3번, 불면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불면증 없이 잠을 잘 자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부전증이 생길 위험률이 17%나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 수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주죠. 우리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또 정신적인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수면을 잘 취하는 분들이 확실히 심장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이 심부전 발생 위험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 수면 잘 취하시고 좋은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또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